많이들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이건 단순히 표면에 있는 녹을 제거해주는 그런 평범한 녹제거제가 아니라 미세한 틈새나 이 볼트 사이에 있는 녹을 제거하려고 고안된 융착돼 있는 부분마저 풀어주는 특수한 아이템입니다. 안녕하십니까, 황부장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러스티코의 리액터라는 제품인데 이건 말 그대로 리액터, 반응하는 녹제거제입니다. 이 제품 자체만으로도 뿌리면 녹이 제거되지만 침투제와 혼합해서 사용하면 엄청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침투제만으로 풀리지 않는 볼트 안쪽에 융착된 녹을 제거해서 풀어낸다든지, 이거 안 풀리고 볼트만 뜨거워집니다. 이 Q20을 한번 더 뿌리고 그 다음에 러스티코를 뿌려서 한번 더 풀어보겠습니다. 공구를 세척할 때 이 표면 껍데기뿐만 아니라 이런 교차되어 움직이는 조인트 안쪽 부분까지 녹을 제거한다든지 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어? 원래 이런 건 Q20이나 WD 써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물론 그런 제품들로도 해볼 순 있지만 효과의 차이가 큽니다. 간단한 실험으로 이해를 시켜드리자면 맞물린 아크릴판 사이에 녹이 낀 얇은 철판 조각을 놓고 이 러스티코 리액터를 뿌려보면 이렇게 이 침투 자체가 안 됩니다. 이거 녹제거제니까 침투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이 침투제인 이 Q20을 뿌리면 이렇게 침투가 됩니다. 이게 녹에는 크게 변화를 못 주죠. 그런데 여기다가 러스티코 리액터를 더 뿌리면 이렇게 침투제를 타고 들어갑니다. 이 보라색으로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녹과 반응하면서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. 꺼내서 확인해 보니까 녹이 제거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이 왜 침투제랑 써야 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? 저도 이게 과연 얼마나 잘 되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극한의 실전에서 한번 써보기로 했습니다. 여기는 성주의 한 중고농기계 전시장인데 이 트랙터에는 땅을 갈아엎을 때 쓰는 로터리 날이 부착되어 있습니다. 지금 제가 토크가 340Nm 정도 되는 임팩트 렌치를 들고 와봤는데 이걸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안 풀리는 게 있죠. 안쪽에 녹이 발생해서 융착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 우선 침투제인 Q20을 먼저 도포를 하고 그 위에 러스티코 리액터를 덧뿌려 보겠습니다. 이렇게 녹과 반응하면서 보라색이 나오는데 10분 정도 있다가 이 볼트를 풀어내면 이렇게 풀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트랙터에 녹이 유독 두껍게 잘 생기는 이유는 알칼리 성분 때문입니다. 트랙터는 비료가 섞인 땅을 갈아엎고 뭐 이런 작업을 할 때 쓰는데 이 비료가 알칼리 성분이기 때문에 농기계 쪽에서는 특히 이렇게 녹이 쓸어서 볼트를 풀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. 그래서 점점 더 힘이 센 임팩트 렌치 같은 걸 구비하고 막 그러는데 막상 또 비싼 돈을 주고 사도 풀리지도 않고 뭐 어떨 때는 풀어내는 게 아니라 볼트를 막 불어냅니다. 다 부러지고 그래요. 그래서 산소절단기나 이런 걸로 볼트를 달궈서 풀어내든가 아니면 애초에 끊어내서 이 비효율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로 작업을 하게 되면 큰 장비 없이도 손쉽게 볼트를 풀어낼 수가 있는 거죠. 이 비료뿐만 아니라 시멘트도 알칼리 성분이라서 시멘트와 직간접적으로 닿는 장비들은 다 이런 고충을 겪고 있는데 시멘트 때문에 융착된 볼트도 이걸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. 이건 전문 장비를 다루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공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활용이 가능한데 우리가 공구를 사용하다 보면 연결되는 부분, 이 조인트 부분들이 뻑뻑해지잖아요. 사실상 벤치나 니퍼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접합대는 이 안쪽 부분이 정교하게 붙어 있어요. 이게 틈이 없습니다. 일반 녹제거제는 겉표면만 녹을 제거하고 안쪽으로는 침투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 러스티코의 리액터로는 겉과 안쪽 둘 다 깨끗하게 녹제거하면서 관리가 가능합니다. 이런 일반 녹제거제가 한 6,7천원 하잖아요. 요 제품은 29,000원 정도 합니다. 와 진짜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많이들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이건 단순히 표면에 있는 녹을 제거해주는 그런 평범한 녹제거제가 아니라 미세한 틈새나 이 볼트 사이에 있는 녹을 제거하려고 고안된 융착되어 있는 부분마저 풀어주는 특수한 아이템입니다.
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은 아직까지 이 러스티코의 리액터 요거 하나뿐이라고 합니다.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전 녹제거제 성분에는 뭐 구연산이라든지 무슨 아무튼 산 같은 성분으로 녹을 제거하는 제품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사용할 때 발생되는 가스가 사람한테 좋지 않아서 세계적인 추세로는 인체 유해성이 없는 이런 중성 성분의 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 요 제품 역시 중성 성분의 제품입니다. 이렇게 작업 효율도 높여주고 기존 공구나 장비도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으면서 인체도 무해하고 무엇보다도 뭐 다른 녹제거제가 할 수 없는 작업까지 다 가능하니까 뭐 저는 뭐 납득이 되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품의 단점과 유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, 이게 뿌리면 인체는 무해하지만 냄새는 꼭 뭐 미용실 같은 냄새가 납니다. 파마형 냄새 나는데 안에 향기가 말도 안 되는 냄새가 막 진동하고 이 정도는 아닌데 이런 점은 미리 알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, 사용 방법을 모르면 이거 100%의 효과를 보기 힘들다는 점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? 이거 녹제거제 이거 융착 푸는 거네 하면서 무작정 이렇게 이 제품만 독립적으로 쓰게 되면 욕할 수도 있어요. 반드시 침투제와 함께 사용을 해야 100%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유의사항인데 모든 녹제거 작업을 한 후에는 수세라고 해서 녹을 제거한 다음에 물로 잘 씻어주고 그리고 기름이나 방청류 같은 걸 도포해서 녹이 다시 생기는 걸 막아주는 게 중요한데 요럴 때 아무 스프레이 막 쓰면 안 됩니다. 요런 스프레이도 보면은 뿌리면 말라서 날아가는 성분이 있고요. 오일이 이렇게 얇게 도포돼서 산소와 접촉을 막아주는 게 있는데 요런 걸 확인하시고 사용하셔야 녹 재발생을 늦출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더 뿌리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 청소해놨네. 어, 깨끗하지? 어. 에어컨도 닦아놨네? 어, 그거 닦아놨어. 깨끗하지? 어, 이거 창문도 닦아놨네? 라면 뭐든지 더 뿌려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오늘 보여드린 러티코 리액터를 1개 그리고 슈퍼 만능 윤활제 QE10을 1개 그리고 손버리시지 마시라고 황부장 캐릭터가 박혀있는 GMG 장갑 줄여서 황금 장갑 한 켤레를 포함해서 총 12분께 나눔 이벤트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. 영상에 나온 제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구매자 표 등을 영상 하단 설명란에 남겨놓았고요. 나눔 이벤트 참여 링크도 함께 남겨두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나눔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. 저희는 다음에도 좋은 제품과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